1번 fx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gx는 fx 곱하기 f-x 더하기 a라고 정해져 있고요. 리미트 gx가 x가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양수 a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려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 gx가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한다 했으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쌤이 좌극한부터 먼저 언급할게요. 보통 뭐 x가 0에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한글로 적자. 그러면 좌극한으로 가면요, 0의 좌극한이니까 대충 마이너스 0.1로 보셔도 됩니다. 맞죠?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적어주고 갈까? x가 0의 좌극한에 fx 곱하기 f-x 더하기 a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0.1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자, 요거 여기 집어넣었다 치면 마이너스 0.1이라고 가정하면 0분의 약간 왼쪽이거든요. 맞지? f는 0분의 약간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 따라가라 했어요. 그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a 되죠. 4a. 맞나요? 자, 마이너스 0.1 집어넣어버리면 요거는 플러스 0.1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0의 우극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맞나요? 0의 우극한이니까 0보다 약간 큰 쪽의 그래프 a 0 집어넣는 케이스죠. 얘는 3 더하기 a가 돼요. 되겠나요? 자, 우극한도 계산합시다. 우극한은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fx 곱하기 f-x 플러스 a 요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 0.1을 집어넣는 케이스잖아. 편하게 생각하면 맞지? 여기 0.1 집어넣으면 그대로 0이 우극한이기 때문에 얼마 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죠? 점 1에서 1을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1은 뭐야?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0보다 약간 더 오른쪽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얼마 돼요? 3 됩니까 이거? 곱하기 f-x는 0.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1값 나오니까 0의 좌극한,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4a 나옵니다. 얘는 풀면 15a 나와요. 그리고 얘는 12a, 4a 제곱 더하기 12a가 되죠. 얘들 둘이가 같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얘들 둘이 같다 풀면 4a 제곱 마이너스 3a 이꼴 0이고, a를 묶어내버리면 4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a 값은 0이거나 또는 a 값은 4분의 3 돼야 돼요.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4분의 3만 되겠죠. 됐나요? 2번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옳은 거 골라라. 자,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a에서의 극한값 맞죠? fx에 그 다음에 g 나누기 f 했던 거에도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대요. 자, 보통은요 얘가 0인지 분모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 케이스가 바뀌는 거 문제거든요. 알겠나? 근데 얘가 어떤 값으로 존재하고, 이미 얘가 존재한다고 했죠. 문제에서 존재한다고 했으면 리미트 fx는 0은 아닐 겁니다. 지금 맞나요? 자, 일단 알파 베타 값이라고 가정해버리면요, 봐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요 위에 있는 리미트 gx 이꼴 얼마 돼야 돼요? 알파 베타가 되겠죠. 얘가 알파 베타고 얘를 알파로 나눴으니까 전체가 베타로 되는 거잖아. 맞지? 맞나?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얘가 알파면 얘는 알파 베타가 될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어차피 나오긴 나오죠.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인데, 자, 니은도 봅시다. 리미트 fx가 x가 a로 가고, 자, 얘들 둘이 곱한 것도 각각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한다 했을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다 했어요. 내가 얘로 지금 됐나? 그럼 gx가 존재하냐라고 묻는 건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gx 이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알파야. 알파랑 g랑 곱했는 게 베타가 됐으니까 g가 뭐가 돼야 돼? 알파분의 베타가 돼야 되죠. 맞나요? 잘 생각해봐. 그러면 쌤 이게 만족하려면 gx 이꼴 뭐가 돼야 돼? 리미트 gx입니다. 당연히 알파분의 베타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알파가 0이 되면 안 돼요. 맞나? 근데 여기서는 알파가 0이 될 수도 있죠. 맞나요? 얘가 0이 돼버리면 둘 다 0이거든. 맞나? 그럼 GX값은 존재할지 안 할지 판단조차 못해요. 자, 반례 들어줄게요. 반례 들어줄게요. 리미트 fx를 뭐 이게 x가 a로 간다 했으니까 x-a라고 합시다. 반례로 들어줄게요. 이해하면 제일 좋지만 됐나? gx를요 x-a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했던 리미트 fx는 0으로 갑니다. 맞나요? 리미트 fx 곱하기 gx 이걸 얼마로 가요? 1로 가죠. 둘 다 나오죠. 맞나요? 얘랑 얘랑 곱하면 1 돼버리니까 맞지? 그렇다고 리미트 g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아니에요. 맞나요? 왜냐하면 x가 a로 가버리면 어디로 가요? 얘는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무한대 값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생각 좀 해보면 되죠.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 하면 맞죠? g가 알파분의 베타가 되는데 얘가 만족하려면 알파가 0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알파가 0이면 g는 발산이 돼버려. 맞죠? 그 개념으로 잡아놓으면 되죠. 그럼 이런 예 같은 거 안 외워도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ㄷ은 리미트 fx의 값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fx의 값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들 둘이 정리했는데 무한대가 됐어요. 맞나?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봐. 얘는 어떤 특정한 상수의 값에 가까워지는데 분모가 뭔지는 몰라. 근데 얘를 둘이 섞었더니 무한대가 나왔대. 맞죠? 그럼 얘는 분명히 0이에요. 금방 했던 내용이죠. 반대로 적어놓은 거잖아. 분모가 0이 가까워지면 전체 값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0분의 상수꼴은. 맞나요? 그래서 ㄷ은 맞는 말이 됩니다. 이게 내신 문제에서도 초반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죠. 됐나요? 그냥 포인트 잡아야 될 거는 뭐야? 분모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대부분이 바뀝니다. 그걸 생각하면 되죠. 3번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FA 자 함수값이죠. 이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떠한 식 분수식에 대한 극한값하고 같더라 이거죠. 됐나요? 자 일단은 얘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가 지금 뭔지 보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일단 생각해보자. A 집어넣으면 분모 0 됩니까? XA 집어넣으면 분모 0 돼요?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0 되죠? 분자는요? A 집어넣으면 0 돼요? 0 되죠? 맞지?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딴 건 몰라도요. 얘는 X-A 얘도 X-A라는 거는 인수로 무조건 가집니다. 2차식 같은 경우에 판단하기가 쉽죠? 왜? 최고차항 1이니까 XX 상수가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여기 뭐 돼야 돼요? 플러스 2A가 되겠죠. 맞죠? 자, 얘도요. 내림차순 쓰면 됩니다. 아, 이거 2차네. 2차면 그건 똑같죠? 얘도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X. 상수가 얘니까요. 얘랑 얘랑 곱해서 얘죠. 맞지? 얘 마이너스 A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일단 뭐 됐어. 결론적으로 이거 날렸어요. 날리고 나면 남는 건 A 집어넣으면 3A가 되고요. 얘는 2A-3입니다. 참고로 다시 얘기하지만 난 로피탈 쓰는 게 편하고 로피탈에도 알고 이 내용도 다 압니다 하면 로피탈 쓰는 게 맞아요. 알겠니? 뭐든 인수분해하고 이딴 거 할 필요가 없죠. 3A분의 2A-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리한 게 이거란 거네. 어? 그러면 FA는 3A분의 2A-3이라는 거고 쌤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3분의 2하고 똑같다는 거죠.
맞나요? 요거 요렇게 한번 마이너스 a분의 1, 요렇게 하면서 3분의 2.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거든요. 맞나? 자, 이렇게 끝났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정근선 그려서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문제죠. 됐나요? 예, 정근선 뭔데요? 정근선의 교점, 대칭점이 뭐예요? 0,3분의 2죠. 맞나요? 요 점이 0,3분의 2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 솔직히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는 있지만 감수하고 비례상수값이 음수예요. 비례상수값 음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케이스죠. 대칭점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맞나요? 정리돼요? 그때 F, 이게 지금 FA 그래프란 말이죠. FA가 1부터 3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하래요. 얘가 0이니까 요 지점이 1이고 요 지점이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와 요 사이에서 있는 요 그래프 모양이고 딴 부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최소값이고 얘가 당연히 최대값이 되겠죠.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3 집어넣으면 9, 여기 3 집어넣으면 3이죠. 600이 3이니까 3분의 1이고 M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이거 바로 할까?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 알아있기 때문에 답은 0이 답이에요. 4번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을 썼는데 그 극한값이 B로 나왔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B라고 했죠. 맞지?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X가 1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1을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1이 아니라면이에요.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1이 아니면요 내가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안 되거든요. 분모가 0이 안 되면 분자값 따로 계산해서 답 적으면 끝입니다. 맞죠? 내 말 이해하나요?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였잖아. 니들이 너무 안하게 익숙하지 않게 풀었던 문제가 뭐냐면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대입하면 끝입니다. 맞죠?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고 뭐 저 유리화시키고 막 이렇게 풀었는 거지. A가 1이 아니면요 식은 이렇게 되죠. 자 그냥 바로 적을게요. A가 1이 아니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에 1 마이너스 A 1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2 플러스 13 되죠. 맞나요? 얘는 4에 1 마이너스 A 요거는 16인가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분의 4죠. 이게 지금 얼마다 이거? B다 이 말이야. 됐나?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4 나온 거니까 아 이걸로 아는 게 4는요 1-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 자, 4 약수에서 몇 개 나와요? 3개죠. 그러면 여기서 4되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은 기본적으로 3개 나옵니다. 양수로 가정했을 때 양의 약수에겠으니까 어떤 거? 얘가 뭐가 되거나 1, 4가 돼도 되고 2, 2가 돼도 되고 4, 1 돼도 되죠. 맞지? 근데 얘는 자연스러운 언급이 없었어요. 정수니 끔수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 곱해서 4 되는 것 중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도 되고 맞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AB 조합은 총 몇 개 나와? 6쌍이 나옵니다. 6쌍. 지금 문제 순서쌍이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굳이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하라고 한다면 얘가 1 되려면 A 0 돼야 되고 0,4 이거 2, 2 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1, 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개수니까요. 맞나요? 6쌍 나오죠. 두 번째. 그러면 A가 1일 때겠죠? 만약에 A가 1이야. A가 1이면요. 분모가 0이 돼버립니다. 요 놈이. 맞나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분자도 0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계산해보니까 1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 0이 아니죠? 맞죠? 지금 이거 써버리면 얼마 돼요? 0분의 어떤 상수값 나온다고요. 맞죠? 얘는 지금 뭐예요? 무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B값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A가 1이 나와버리면 분모는 0 되고 분자는 어떤 특정 상수값으로 나오잖아. 지금 16. 맞죠? 그러니까 0분의 16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라고요. 그래서 B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는 B값이 없어요. 됐나? 정리되겠어요? 끝! 그래서 답은 6개 나오겠죠.
5번. 자,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바꿔주는 게 일반적이죠. 마이너스 x를 t라고 해버리면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가버리고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된다? 자, 루트 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모는 9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플러스 3t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분자가 지금 똑같은 차수의 두 마리이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 그래서 저것만 바꿔줘야 돼요. 저거 유리화만 시키면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유리화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유리화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한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플러스 무한대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유리화 시킬 때 우리는 분자만 시키면 돼요. 분자 시키면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제곱 t제곱이죠. 그리고 분모는요. 원래 뭐 있었어? 루트 9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플러스 3t에다가 위에서 내려온 놈 때문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t 이렇게 되죠. 됐어요? 유리화 시킨 겁니다. 이제 뭐하자? 계산하자. 어차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개수 비교하면 자 요거 3이죠. 요거 3이죠. 최고차항 1차잖아 지금. 맞나요? u 곱하기 요거 1이고 요거 a예요.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a가 되고요. 얘는 최고차항 이게 지금 뭐야? 이거 1차잖아. 아, 1차, 1차니까, 이게 곱하기죠, 쌤. 생각 잘못했다. 큰일 났다. 1차, 1차니까 이게 2차잖아, 맞지? 분모의 최고차항이. 쏘리. 그럼 이것도 2차니까 최고차항 비교하면 얼마 돼요? 1-a 됩니까? 1-a제곱 되나요? 다시 볼까요? 얘가 1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야. 분배 법칙 하면 2차식이 4개 나오잖아요. 그 2차식 4개를 적은 겁니다. 얘는 한꺼번에 계산되기 때문에 쌤 바로 계산해버린 거고. 그래서 요거서 3, 3. 여기는 1, a. 어차피 두 개 곱할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는 1-a제곱이니까. 근데 이게 얼마 나온다? 2분의 1 나온다. 그러면 2-2a제곱 이꼴 6 더하기 6a가 되고요. 2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4 이꼴 0이고요.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는 0이고요. 얘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러면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또는 a는 1인데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봐봐 a가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수는 있어요. 얘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두 개에서 t제곱이 없어져 버려요. 맞죠? 그럼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상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버리죠. 맞지?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다 이거? 마이너스 2가 된다. 6번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성립할 때 2x-fx를 하래요. 어차피 극한 쓸 거기 때문에 중간의 놈을 2x-f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맞나?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fx는 해버리고요.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일로 오죠.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곱해서 일로 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뭐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는 뭐야? 최고차항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맞죠? 그 다음 앞에 2x를 붙이래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요. 얘는 2x 마이너스 fx가 되고 얘는 2x 마이너스 루트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여기에 극한만 씌우면 되는데 얘 극한 씌우면 얘들도 극한 씌워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극한 씌우면 얘도 1차고 얘도 1차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이거? 정리하기가 힘들다. 바로. 그래서 우리 유리화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유리화시킵시다. 유리화시키면 얘는
2x 더하기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제곱에서 제곱 뺐으니까 얘는 없어지죠. 4x 제곱에서 4x 제곱 없어졌고 얘는 부반대로 나오겠죠. 빼기 했으니까. 네, 저 극하 쓴 겁니다. 아니지. 저 극하 쓴 거란데 저 리미트 정리할 겁니다. 똑같이 정리하면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2x 플러스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요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4x 제곱 4x 제곱 없어지고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당연히 x는 지금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갈 거다. 무한대로 가니까요. 얘 1차, 얘 1차 최고차항, 얘 1차죠. 2, 2, 2니까 2 더하기 2분의 2 얼마 나와요 이거? 4분의 2죠. 이거 2분의 1이라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 얘 2고, 얘 2고, 얘 2니까 어차피 얘도 어떻게 나온다? 4분의 2, 2분의 1로 나온다고. 극한을 써버리면 이쪽도 2분의 1로 가고 이쪽도 2분의 1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끼인 놈은 자동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끼어갈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서 fx가 나왔어요. 그리고 fex도 나왔네요. 일단 뭐 어떻게든 나왔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정리할 거는요. 얘는 마이너스 뭐 안 되니까 식부터 바꿉시다. 이것도 마이너스 x를 t라고 해버리면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4t 제곱 플러스 1 분에 얘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t 3제곱 이렇게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것밖에 없으니까요. 맞지? 근데 이게 3이야.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면요 얘는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차수 비교한다는 거거든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예요. 맞지? 근데 이게 극한값이 3으로 나왔다는 말은 분자의 최고차항도 몇 차다? 2차라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3차라는 식은 이 식이 뭔지 모르지만 요놈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날아갈 거다 이 말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f-2t라는 거는요. 일단 8t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없애줘.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가요 얘가 4거든요 근데 얘가 3이 나왔다는 말은 요 안에서 이게 분자 안에서의 최고차항이 2차이지만 숫자도 12로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 플러스 12t 제곱이 돼야 그래 이게 어떻게 돼 요식 전체가 12t 제곱 4t 제곱 약분해서 3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1차와 상수는 여기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됐나요? 일단 확실한 건 이 다함수가 몇 차라는 거? 3차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정리해 볼게요. 얘는요 극한이 x가 0으로 가거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fx 이게 4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극한을 쓸 때 너가 봐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니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게 전부 다 분모가 0 되는 놈 때문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0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나와요? 0 나옵니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값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분자가 0으로 갈 거다. 뭐 f0의 이퀄 얼마다 이거? 0이다 이거죠. 다함수니까 쌤이 리미트 안 적어도 됩니다. 어차피 연속함수라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아서 그냥 f0은 0이라 적었어요. 그러면 f0이 0이니까 이 식에서 이 b값은 없어요.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거든요.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차피 의미 없는 놈이야. 0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2로 가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꼴 얼마 돼요? 0 집어넣으면 이게 8이죠. 8 이해됩니까? 정이 돼요? 그러면 얘도 지금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이제 요거 0이고 이거 0이고 정리해서 8 나왔기 때문에 fx를 여기 얹으면 되죠. 이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이 다함수라는 게 성립하고 이 다함수라는 게 연속함수라는 것도 알고 연속함수가 미분 가능한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다함수에서 3차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 알기 때문에 이거 f'0은 8을 해가지고 미분한 다음 0 집어넣으면 돼요.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직 이 단원 이름이 미분을 안 배웠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서 올려서 정리할 거라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버리면 솔직히 이제 그냥 하는 거죠. 얘는 이것도 바꿔줘야 되네. 이게 fx니까 귀찮다. 바꾸려고 하니 귀찮다. 그냥 미분해버리자. 원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fx가 뭔지 아니까 fx씩을 올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xx 약분한 다음에 나머지 다 0 집어넣으면 a값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이거 마이너스 2t를 x로 바꿔가지고 이 식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냥 귀찮잖아. 그냥 미분해버립시다. 이게 원래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 이게 3차함수라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f'0이 얼마다, 이거? 8이라는 거잖아. 맞나요? 이 미분한 다음에 명지로는 8 나오는데, 이 미분하면 얼마 돼요? f'-2t, 속미분은 마이너스 2 하면, 얘 미분하면 24t제곱이고요. 얘 플러스 24t 되고요. 얘 플러스 a 되죠. 어차피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t에 0 집어넣을 수 밖에 없는 거야. t에 0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마 돼요? 8이고. 그럼 마이너스 16은 0 집어넣으니까 a 되죠. 그러니까 a 값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정리됐어요, 지금? 그럼 이 식 다 끝났죠? 이것도 이제 뭘로 찾았다? 마이너스 16인 것도 찾았다. 뭐 하래요? F 이구하래요. F 이구하려고 하면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2는 마이너스 8, 12, 플러스 16, 이렇게 되나요?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요거 4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20 됩니까? 20? 정리 되겠어요? 8번.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고 y축 만나는 점이 있고 임의의 점 한 점 있고 삼각형 PAB. 우리는 뭐 어차피 삼각형만 제대로 보면 되죠. 삼각형 PAB. 요 넓이. 맞나? 요거. 넓이와 두 번째 뭐야? PCB. PCB는 여기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꺼지죠. 맞아요? 됐나? 요거 두 개 넓이를 구하라 말이야. 어차피 극한 쓴다는 거 보니까 A에 대한 식으로 만들라는 거죠. 일단 삼각형 PAB부터 구하는데 PAB 구하려면 일단 길이를 알아야 되죠. 얘는 XL편이 마이너스 2하고 2입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여기요 높이는 a제곱 마이너스 4잖아. 맞지? 그래서 이쪽 삼각형 넓이는 쉽게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얼마야? 4. 곱하기 높이는요, a제곱 마이너스 4예요. 이게 삼각형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8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주황색으로 생겨먹은 요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요, 구할 방법이 없어요, 원칙으로는. 그냥 그림상으로 그냥 대놓고 바로 밑변과 높이를 잡기 위해서는 요 점을 알아야 되는데 요 점 잡으려고 하면 또 어차피 직선 구해야 되죠. 맞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삼각형 만들었을 때 요 직선부터 구해서 요거 XL편 구한 다음에 요 길이 이용해서 높이 잡아서 계산합시다. 그게 더 편하겠죠. 뭐 또는 푸는 방법은 많아요. 푸는 방법은 이런 거 지금 쌤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점이 이렇게 있으면 두 구하는 방법이야 많죠. 일반적으로 니들 보고 구하라 했던 거는요, 이거 직선 나오면요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이 직선식하고 이 점하고 거리 구하고 해서 삼각형 넓이 이용하는 거죠. 맞지? 근데 만약에 요 XL편을 안다면요 요걸 밑변으로 하면 얘도 이게 높이고 얘도 이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넓이 더한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h1 더하기 h2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전체 삼각형 넓이 나와버려요. 요 넓이를 그러니까 요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쌤은 그냥 이걸로 풀게요. 자, 일단 이 직선부터 만듭시다. 직선 만들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4죠. 얘는 0,니까 기울기 어떻게 돼? y는 a 빼기 0에서 얘에서 얘 뺀 거 a 제곱 맞죠? x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냥 뭔데요? y는 ax,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 x의 표현이 얼마란 말이야? 뭐 집어넣어야 0됩니까? a분의 4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이게 a분의 4야. 이 점은요, 2고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자, 삼각형 p, bc 구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야? 2에서 a분의 4 뺀 거고요.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요것도 높이가 되고 요것도 높이가 되는 거죠. 맞죠? 높이 구합시다. 높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랑 4랑 더해야 되죠. 요 길이는 4입니다. 맞죠? 그래서 높이 a제곱 마이너스 4랑 4랑 더한 거 h1 더하기 h2입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자 이거 없어지고 요 a제곱 남죠. 그 다음에 이거 2 약분해버리면요 1-a분의 2a 곱하기 a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돼요. 됐나요? 모르겠으면 직선식 구해가지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는 공식 이용해서 높이 구해셔도 됩니다. 됐죠? 일단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가 2에 가까워지는데 ta, t가 지금 p10이잖아? 이건 aa-2고요. 분자는요? 2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4죠. 맞죠? 그럼 a 플러스 2, a-2가 되죠. 요거 묻는 거고 어차피 이거 날라가버리고 a 2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2 곱하기 4. 맞나요? 그래서 답은 4가 될 거예요.